적정 온도 유지 미이행으로 인한 손해의 배상 책임 여부 이렇게 됐습니다. 이제 배상 책임 그러니까 마치 조합원이 책임 있냐 없냐 그것 같은데 뭐그 질문은 그건 아니고요. 지금 공제 조합에 배상 책임이 있냐 없냐 그런 질문이 되겠습니다. 사건 개요 보겠습니다. 주식회사 한성에서 냉장식품을 적재하고 경기도에 소재한 롯데 오산물류센터에 도착하여 하차 작업을 하기 전 검수 작업을 하던 과정에서 온도 기록지를 봤습니다. 그런데 영하 4도로 운송이 되었네요.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0도에서 15도로 유지하도록 되어 있는데 영하 4도로 운송을 했습니다. 자, 그래서 회송 처리가 됐어요. 못 받겠다. 자, 이것에 대해서 면부책이 됐는데, 여기서 첫 번째 이제 쟁점이 첫 번째. 우연한 사고냐? 우연한 사고냐? 온도 유지할 수 있는 그 장치가 있었기 때문에 당연히 그것을 온도 유지를 했어야 되는데, 온도 유지를 하지 않고 그냥 가다가 영하 4도로 가가지고 이런 문제가 생겼다. 그러면 어떻게 되느냐 하는 그런 문제가 생기고요. 그다음 두 번째. 여기 보니까 이제 야채류, 육류, 향신료, 건고추, 깨. 여기에 문제가 있는 것 같네요. 야채류가. 그런데 묵, 향신료, 건고추, 깨. 이거 문제 없는 거 아닌가요? 좌우지간. 좌우지간 이게 회송이 됐으니까 전체로 못 받겠다는 것이 아마 여기에 좀 문제가 일단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야채류는. 문제가 있겠죠? 얼어버리면 안 되니까. 자, 이게 그러니까, 당연히 온도 유지를 해야 되는데, 온도 유지를 안 하게 되면 문제가 생기잖아요. 얼어버리면. 그래서 이것이, 운전자가 당연히 알수 있는 건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이것은 우연한 사고 아니니까 면책 아니냐. 이렇게 문제가 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이게 온도 변화 면책에, 온도 변화 면책에 해당되느냐. 이런 것이 하나 있을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가, 그 다음에 이게 적재물의 성질하자. 성질 또는 하자로 인한, 손해. 여기에 해당되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세 가지가 이제 쉽게 말하자면 주쟁점이에요. 그래서 이것은, 우연한 사고다 아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운전자가 당연히 알수 있는 손해이기 때문에 이것은 쉽게 말하면 고의죠. 고의 면책에 해당이 된다.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고의 면책 이전에. 우연한 사고만 해주는데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온도 변화로 인한 또 손해이기 때문에 여기에도 해당이 되고. 근데 이제 특약을 가입했잖아요. 특약 가입하게 되면은 온도 변화는 또 해주잖아요. 해주지만 우연한 사고니까 결국은 안 해주는 거죠. 이렇게. 여기에 해당이 돼도 면책이 되는데 이건 특약을 지금 가입하고 있습니다. 특약을 가입하고 있으면은 온도 변화 자체, 예를 들어서 무슨, 원래 그걸 작동해야 되는데 작동했는데 그거 뭐 기계 뭐 설비 고장이나 뭐 전기 공급 중단으로 인한 온도 변화는 특약에서 해주는데 이것은 고장이나 또 무슨 뭐 전기 공급 중단 같은 걸로 인해서 그런 게 아니고 아예 처음부터 작동을 안 했으니까 이건 우연한 사고가 아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했고요.